강원자치도가 민간업체 경매로 넘어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낙찰업체와 가격 협상이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터미널 정상화는 기약이 없어 지역사회 우려가 큽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난 등으로 지난해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당시 강원도는 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낙찰 기회를 놓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민간 업체가 5억 원대에 낙찰받았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 업체가 여객선을 유치해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매입을 위한 업체의 설득에 나섰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8억 원대를, 낙찰 업체 측은 9억 원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자랑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매입 가격 때문에 이제 간격이 있어서 좀 좁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구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연내에 가격 협상이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하라는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상회복은 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터미널 건물이 철거되면 항로 재개는 더욱 힘들게 됩니다. 새로 짓는다 해도 행정 절차와 국비 확보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초시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이유입니다. 속초시가 국제 카페리 유치를 하려고 해도 터미널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규전사가 큰 터미널과 여객부들을 서로 혼용해서 사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세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운항 재개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40일 정도. 이 기간에 강원자치도와 낙찰업체가 매입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주한뉴스 김도훈입니다.